남편이 얼마 전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주문한 칼인데, 오빠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볼래? 이 칼은 벤치메이드에서 만든 162번 부시크래프트 칼인데 우리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칼집은 되게 부드럽고 약간 세무 느낌이 나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서 보면 알겠지만 칼날이 뭐 닿거나 아니면은 뭐더 거친 환경에서 써도 쉽게 부서지지 않게 이렇게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에는 꺼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단한 수지 재질의 플라스틱 아니면은 무슨 그런 합성 섬유, 강화 나일론 같은 라이너가 들어있어서 이 칼날이 이제 가죽 부분을 뚫고 나오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칼이 좋은 점은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에 딱 맞게 이 플라스틱 재질이 설계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 오돌도돌한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약간의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은 알겠지만 매끈하지 않고 손에 딱 붙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뭐 정교한 작업을 할 때는 이 옆부분을 잡고 이렇게 칼날에서 이런 작업을 할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힘이 들어가는 작업할 때는 위에 있는 이 두꺼운 이 칼등 부분을 활용해서 뭐 이걸 이렇게 손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멀찌감치 오목한 부분을 잡고 장작 같은 걸로 이 칼등을 때린다든지 해서 편하고 막쓸수 있게 그래도 이칼 자체는 무리가 가지 않고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칼날 재질이 스테인리스라서 뭐 다른 더 비싸고 이제 더 합금이나 아니면은 카본 스틸 같은 재질처럼 관리가 필요 없는 상태로 그냥 칼날만 갈아주면 돼요. 녹슬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이 칼은 부시크래프트용이라고 이 회사에서 캠핑보다 오히려 더 자연에 가까운 활동을 할때 사용하는 칼인데요. 칼날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이 손잡이 끝부분까지 이거를 덧댄 부분을 빼고는 이제 한 덩어리에 쇠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나무를 손질할 때 칼날을 나무에 대고 이렇게 댄 상태에서 이제 장작나무나 무슨 막큰 나무 무게감이 있는 걸로 이거를 쳐서 나무를 손질한다고 해도 칼날에 손상이 안갈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칼이고요. 사냥을 했을 때는 사냥감을 손질한다. 사실 그런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칼보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뭐 생선 손질이나 뭐 고기 손질이나 이런 것도 캠핑장에서 다 같이 할수 있는 다양한 칼입니다. 뭐 벨트에 이렇게 달거나 아니면 바지 고리에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달랑달랑 들고 다니다가 이제 한 손으로 칼날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 손으로 열고 밀어서 한 바로 꺼낼 손으로 수열 있는. 수 있게 설계가 된 거야. 그리고 아주 다시 집어넣고 디자인을 잘했네. 그렇게 달고 이거는 다닐 뭐야? 수가 있어요. 이 구멍. 이거는 이거를 깜빡하고 설명 안 했는데 이제 불을 만들 때그 금속 작은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를 이칼 등으로 칼등을 보여줘. 이칼 등으로 여기는 이 두껍고 여기 날카롭게 각이 져 있는 칼 등으로 막대기를 긁어서 이제 불꽃을 만들어서 이제 모닥불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금속 막대기를 그럼 그 막대기를 사야겠네. 우리는 뭐 항상 라이터 쓰니까 그걸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캠핑용이랑 부시크래프트용으로 나온 거라서 그래서 이 칼이랑 그 막대기가 있으면 사실 이 세트만 있으면 어딜 가서도 불을 피울 수 있고 나무를 손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컨셉이죠. 어떤 회사예요? 회사 이름은? 벤치메이드고요. 미국에 있는 회사고 또뭐 사람마다 이제 칼은 워낙 호불호가 갈려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품질 높은 칼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캐나다에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캠핑 갈때 한번 써보자. 오래 캠핑 갈 때.